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정진선 양평군수가 2024년 군민과 함께하는 소통 한마당을 개최했습니다. 행사는 군민과의 새해 인사회를 포함해 다양한 내용으로 진행되었는데요. 장가영 아나운서가 취재했습니다. 전진선 양평군수가 10일 강화면 복지센터에서 군민과의 새해 인사회를 개최해 군민과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는 2024년도 군정 주요 시책과 강화면 사업계획 설명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전 군수는 행복과 기대를 채우는 매력 양평이라는 슬로건으로 2024년 군정 목표를 군민이 만족하는 생활행정, 돌봄과 배려의 보건복지, 소통하는 민원 플랫폼 등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강화면 주요 사업으로는 강화 공공화수 처리시설 증설공사, 성덕천 재해복구 사업 추진 계획도 공개했습니다. 이제 2024년입니다. 주민들과 함께 논의하고 또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제 군정을 살피려고 합니다. 그래서 12개 읍면을 지금 방문하고 있는데요. 많은 주민들이 아주 솔직 담백하게 말씀을 하셔서 군정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들은 의견을 아주 군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전 군수는 관내 기관단체가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며 행복과 기대를 채워가는 매력 양평을 만들어갈 것이라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KBPS 장가영입니다.